검찰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조직 이야기인데요. 앞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소식을 보도했던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공안부가 창설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검이 오늘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직제 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변경안에 따르면 공안부는 공익부로 상하공안 1, 2, 3과는 기능에 따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 그리고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 대검 공안부장은 대검 공익부장이 되고요. 또 부장을 보좌해서 일선 공안수사를 조율해왔던 공안기획과는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달리 불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안보수사지원, 선거수사지원 수사지원, 노동수사지원, 공익수사지원 모든 명칭에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지난달 21일 발표됐던 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발표했던 이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는 일부 특수 수사 분야로 크게 제한이 됩니다. 네. 특히 이 공안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사범 수사 정도만 검찰에 남게 되고요. 예. 이 대공 등 안보 수사 그리고 노동 관련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름이 바뀌는 이 공익부 산하 과 잔위 조직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간 거는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결과 거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검은 공익부 명칭에 대해서 공익은 사회 일반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상징하는 용어다. 선거, 노동 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선거, 노동 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오해나 아무 근거가 없는 비판만은 아니잖아요. 네, 공안부 할 때 이 공안은 공공의 안녕을 줄인 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공안부가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정권의 안녕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난 1999년 6월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이른바 조폐공사 펌 유도 발언 사건이 있는데요. 출입기자들과 낮술을 거하게 마신 이 진영구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 그거 사실은 우리가 유도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그게 기사화가 돼서 큰 파문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예. 검찰이 공기업 노조 파업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파업을 유도해 노조 지도부를 불법 파업으로 구속하고 예. 노조를 와해시켰다 는 내용인데요. 이 진영구 부장 본인은 물론 또 이 일로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까지 옷을 벗었던 만큼 파장이 컸던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노동 사건 외에도 이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 운동 또 시위와 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탄압 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 간첩 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이 검찰 공안부가 연루돼 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안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그냥 오해로만 치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제 공안부에서 공익부로 이름이 바뀌는 건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집니까? 네, 관련해서 이 법무부가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지침을 대검에 내려보냈는데요. 공안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라는 게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다 공공의 안녕, 공안에 넣지 말고 노동과 선거 분야 등은 다 떼어내서 전담 또 이 전문 검사 체제로 가겠다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예. 대검의 오늘 조직 개편안도 큰 틀에서는 이런 취지와 방향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검만 이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네, 공안부는 이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이 출범했던 1963년에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인 서울지검에 처음 창설이 됐는데요. 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전국 11개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고 예. 이 공안 전담검사가 있는 지검 지청은 5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명칭과 조직 또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창설된 지 55년 만에 이 검찰 공안부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안녕을 구하게 되는데요. 선거철이나 대형 사회 이슈가 있었으면은 이 전국의 공안부장들이 대검에 모여서 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여는 모습도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특수통과 함께 검찰 양대 라인을 구성했던 이 공안부, 공안통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